페이퍼 썬 제품 썬입니다. 오늘의 볼 것은 바로 제품 리뷰약인데요. 봐봐요. 제가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물건을 준비해놨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동 깎기, 자동 연필 깎기 기계입니다. 바로 이렇게 연필을 그냥 꼭지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깎인대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동 연필 깎기입니다. 이 자동 연필 깎기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일단 배송 상태는 몇 번 던져졌다 보면 막 그런 조금 찌그러지고, 배송 상태는 뭐 보통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스티커, 저는 어린이이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게. 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과일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열어주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뭐 이상한 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충전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설명서가 있는데, 설명서가 다행히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그럼 설명서를 보도록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제품 이름, 명칭이 적혀있고, 그리고 사용 방법을 그냥 연필 집어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청소하는 방법 엄청 간단하네요. 그냥 열고 닫고, 그리고 이물질 제거 방법은 뭐 그냥 집게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서를 다 봤으면은 이제 한번 여기에서 3단계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 아래 이걸로 3단계 굵기를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일단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 조절이 안 돼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측 QR 코드. 힘 조절이 안 되면은 상태는 어떨지, 깔끔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벗겨주면 이렇게 생김새는 약간 곰돌이 느낌입니다. 곰돌이 느낌. 그런데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꽤 깔끔합니다. 꽤 깔끔한데, 전 제품 테스트한 다음에 출고되어서 테스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먼지가 낀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에 굵기 조절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굵기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 1, 중간 조금만 중간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생김새도 꽤 귀엽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있던 것처럼 배터리 충전하는 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배터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배터리 충전선은 요건데 한번 충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게 아래 이렇게 연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이런 연필 깎기 같은 거는 이런 연필들은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연필이 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연필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러 가보실까요? 일단 충전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나왔던 대로 이렇게 파란색 불이 깜빡이고 있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만나볼까요? 일단 이렇게 충전이 됐습니다. 그럼 가져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얘는 깜빡거리고 있네. 그러면 가보실까요? 렛츠! 지금 촬영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 페이퍼선에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영상이 날아가 버려서 몸도 마음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 테스트를 해서 일단 먼지를 안에 있는 그리고 이물질들을 제거 중인데 그렇다면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 연필들도 이미 제가 깎아버려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일부러 부러뜨린 상태고요. 이쪽도 다 부러뜨렸습니다. 7cm 이하 연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안 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필 깎기 이제 다 될 때가 왔는데 오는 도중에 많이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렸네요. 네. 이렇게 잘 잠가줍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을 넣어주면 야 지금 봐도 깔끔하네요. 야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진짜 깔끔하게 진짜 이렇게 완전 잘 깎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얘 짧은 걸로 오 이만큼 짧은 건 그래도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이번엔 이렇게 각진 연필 모든 연필 종류가 아마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예술이다 진짜. 그러면 이제 이 굵기를 중간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엔 이걸 깎아보겠습니다. 응? 여기 변화가 없는데 뭐 이걸로 굵기 중간 정도로 하고 깎아보겠습니다. 변화가 없긴 한데 뭐가 변한 거지? 일단 그러면 가장 작은 굵기로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조금 짧게 깎였긴 했네요. 식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얘가 가장 짧고 얘가 중간 얘가 가장 길고 요거를 조금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연필깎이 이렇게 힘들게 돌릴 필요가 없고, 만약에 연필을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쓰다가 세모, 네모, 다섯, 네모 뭐 다섯 개 정도 나오는 거야. 쓰다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렇게 여기 부러졌어.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게 손으로 돌릴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지 혼자서 잘 깎아. 지 혼자서 진짜 너무 잘 깎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짧은 모드로 해놨어. 짧은 예를 긴 예로 하면 어떻게 될까? 뭐지? 뭐 이상한 거 대롱대롱 되겠는데 이거 제거하면은 확실히 조금 더 길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지 제가 한 1분 정도 되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Let's go! 자, 여러분들은 연필이 부러지는 것에 질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필깎이라는 기계를 만들었죠. 하지만 그 연필깎이도 이제 시시해졌습니다. 그냥 돌려야만 되잖아요. 수동 연필깎이는 이제 그만? 이제 과학이 자동으로 연필깎이를 대신해줄 겁니다. 샤르르륵! 바로 넣기만 하면 깎이는 매직! 자, 이거는 마술일까? 아니,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방금 제가 쭉 리뷰한 거, 확실히 아주 그냥 깊숙, 뼛속까지 자세하게 그냥 정확하게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완전 정확하게 다시. 자, 방금 다큐멘터리를 보고 오셨나요? 뭔가 이건 제가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게 진짜 연필이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쓰다가 연필이 똑 하고 부러졌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넣고 돌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다가 눌러주기만 하면 지 혼자 엄청 잘 깎습니다. 진짜 완전 뾰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의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자, 일단 기능은 만점입니다. 진짜 손을 안 대고 연필을 깎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완벽하게 추천드립니다. 충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뭐 그래도 단점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페이퍼 선 제품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